무면허 의료 행위를 해온 가짜 의사 홍 원장 연속 보도입니다. 취재 결과 수천 명의 환자들이 이 가짜 의사 손을 거쳐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. 송강모 기자입니다. 6년 넘게 의사 행세를 해온 무명 연극 배우 출신의 홍모 원장. 3년 전 홍 원장에게서 주름 제거 수를 받은 한 50대 여성은 턱에 상처가 생기고 피부 속이 모두 타버려 지방 이식만 세 차례 받았고 피부 이식도 해야 합니다. 경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피해자만 4명.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. 홍 원장이 얼마나 많은 환자를 불법으로 진료해왔는지 보여주는 내부 문서입니다. 지난 6년간 이 의원을 거쳐간 환자는 4,500여 명. 홍 원장은 자신이 고용한 진짜 의사들과 환자를 나눠 진료했는데 상당수 환자들은 홍 원장이 직접 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상담은 거의 다 하셨을 테고 상담 시술 거의 70-80%는 아마 홍 원장을 단 한 번이라 다 거쳤던 사람이지 않나 싶습니다. 홍 원장은 특히 42가지 피부 미용 장비를 동원한 시술 코스를 만들어 홍보했고 수백 명이 이 시술을 받았는데 의학적으로 검증 안 된 시술이라고 당시 직원들은 밝혔습니다. 불법 야간 진료를 위한 명단도 따로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밤에 놀러 갔더니만 몇몇 사람 하고 있더라고요. 놀래갖고 아니 형님 이거 내가 좀 기회가 와서 어떤가 내가 나도 해보고 느껴보려고 하는 거야 기회. 홍 씨와 같은 병원에서 진료했던 의사들은 4명. 경찰은 홍 씨 본인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들 진짜 의사들이 홍 씨의 무면허와 불법 진료에 대해 얼마나 알고 협조했는지 수사할 방침입니다. MBC 뉴스 송강모입니다.